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이하며 한 말.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김한민 감독의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전투가 한창인 가운데 왜군이 쏜총에 맞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순신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다. 이 문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의 자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환멸을 느낀 이순신 장군이 전투 중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노량해전은 7년 전쟁 중 최대의 격전이었고 부하 장병들의 많은 희생이 있던 전투에서 단 한 놈의 외적도 살려보낼 수 없다는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 문장은 실제 투구를 벗다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라는 해석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또한 이순신의 절친인 서해 류성룡이 남긴 달력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쟁하는 날에 직접 화살과 돌을 무릅쓰자 부장들이 진두지휘하는 것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듣지 않고 직접 출전하여 전쟁을 독려하다가 이윽고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하였다. 발표하라! 결국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격렬한 전투를 지휘하다 전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을 종결짓기 위해 태어난 영웅처럼. 반드시 놈들을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 이순신은 평소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니라 죽게 되면 죽을 뿐이다. 이런 강인함을 지닌 이순신 뒤에는 대쪽같이 강직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서 보낸 이순신의 어머니는 셋째 아들 이순신을 홀로 뒷바라지하며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키워냈죠. 이순신에게 어머니는 든든한 정신적 안정처였고 이는 난중일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한양의 감옥에 갇히자 내가 죽고 아들이 살아야 한다면 마땅히 죽겠다 고 결심한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해 백길로 상경하다가 안개와 강풍, 뱃멀미 속에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치러진 명량해전.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죽을 각오를 한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일본군을 통쾌하게 물리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이순신의 막내 아들 면을 죽이게 되죠. 영화에서도 이순신이 가장 괴로워하는 장면으로 아들 면의 죽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있어 뭐 하나 잘한 게 있나 싶은 선조임금. 하지만 그나마 그가 잘한 것을 꼽자면 이순신을 초특급 승진을 시켰다는 점인데요. 흔히 이순신을 천거한 인물로 류성룡을 말하지만 실제 이순신의 파격적인 승진의 결정은 선조가 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일개 중급 장교되는 사람에게 갑자기 별을 달아주고 사령관에 임명하는 꼴로 선조는 이순신을 단 1개월 만에 전라 좌수사로 승진시켜버렸죠. 아마도 조선 역사를 통틀어 말도 안 되는 고속 승진일 텐데요. 덕분에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준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임진왜란 중 이순신의 명성이 너무 올라가 버리자 선조의 의심과 질투가 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중요한 순간 이순신을 가두고 무능한 원균에게 조선의 수군을 맡겼다가 7천량 해전에서 전멸을 당하게 되는 꼴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다시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고 그가 명량해전으로 다시 전세를 뒤집었어도 선조의 평가는 지나치게 인색했죠. 사소한 외적을 잡은 것은 마땅한 일이며 큰 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이 전사했을 때 선조는 무덤덤하게 뒷일은 내일 비변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상당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훗날 선조는 이순신의 제문에 이런 구절을 써넣었다고 하죠. 나는 그대를 버렸건만 그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승 저승 맺힌 원한을 무슨 말로 다 하리오. 전투에는 소극적이고 공정만 탐내는
무능하고 부패한 명나라 장수였던 그는 이순신의 영웅적인 모습들을 지켜보며 점차 감복하여 이순신을 노야라는 경칭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도 진린이 이순신을 항상 노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진린과 불화가 있었지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얻게 되죠. 저들이 쉽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오. 하지만 진린이 하는 짓은 여전히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투에서도 형편없는 지위로 일본군의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순신이 구해주게 되죠. 노량해전이 끝나고 진린은 이순신의 죽음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크게 통곡했다고 하는데요. 전란이 끝난 후 명나라 조정은 진린의 공적을 인정하였고 그의 손자 진영소는 명나라가 멸망하자 조선으로 귀화해 할아버지 진린이 공을 세웠던 강진 고금도에 살았다고 합니다. 명나라 수군 부도독 등자룡은 당시 68세의 노장이었다고 전합니다. 영화에서도 길고 유난히 흰 수염이 그의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게 하죠. 그는 이순신이 선물한 판옥선을 탈 정도로 이순신과는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도 진린의 명을 무시하고 이순신을 도우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일본군에 맞서 용맹하게 싸우다 안타깝게 전사하게 됩니다. 500여 척의 왜선을 이끌고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하러 노량 해협을 건너던 일본의 장수 시마즈 요시히로. 그는 사천성 전투에서 약 만 명의 병력으로 조명 연합군 약 4만을 격퇴하고 명나라로부터 귀섭 만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1597년 7월 도도 다카토로와 연합하여 7천량 해전에서 원균 함대를 격파하며 조선 수군에게 파멸적인 피해를 끼친 인물이죠. 이순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군사와 다마코가 터지고. 하지만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에게 처참하게 대패한 그는 함대 대부분을 잃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본국으로 도망쳤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일본의 막강한 권력을 결정짓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도 동군에 참패하여 겨우 도망을 쳐서 살아남았다고 하죠. 시마즈의 퇴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망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는 말년에 치매에 걸려 고생을 하다 85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조선 침략을 반대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뜻을 꺾지 못하자 가장 먼저 조선을 침략한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선조를 잡는 데 실패하고 이순신에 의해 보급이 끊기면서 다시 후퇴하게 되죠. 이후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을 빼앗기자 분풀이로 한양의 백성을 잔인하게 죽이고 가옥을 불태운 잔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노량해전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시마즈 요시히로군이 이순신에게 떡이 되도록 얻어 터지면서 시간을 끌어준 덕에 무사히 달아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영화에서는 저 멀리 개박살이 난 시마즈군의 잔해를 바라보다 전투의지를 잃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그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으로 참전하여 싸우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에 의해 전멸당하고 결국 참수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하지 않게 연출하려고 고심한 흔적들이 영화 곳곳에 많이 보였는데요. 임진왜란 막바지 각국의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빠른 전개로 자연스럽게 전투 장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좋았고 야간 전투에서 각종 조선의 신무기가 총동원되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며 한꺼번에 발사되는 장면에서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어두운 밤바다에 갑자기 나타난 이순신 함대를 보았을 때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이순신이 끌어다!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전투 노량해전의 아비규환 같은 근접전을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여 엄청난 몰입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또 다른 감동이 있겠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임진왜란을 위해 태어나 불꽃처럼 살다간 영웅 이순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럼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영화 역사를 한 번에 믿고 보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 알포하라!